오늘은 북악입니다. 김과 깨송이, 방아꽃을 활용했습니다. 김은 묵은 김도 괜찮아요. 연구소 마당에 있는 보라색 방아꽃을 준비했어요. 제가 방아향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깨송이도 있어서 꺾어왔습니다. 살짝 씻어서 물기를 빼두었습니다. 찹쌀은 씻지 않은 상태로 물을 부어 일주일 동안 그대로 방치했던 거예요. 쿰쿰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야 찹쌀풀이 하얗게 잘 일어나요. 쌀알이 부시시하지요? 손냄비에 쏟아 넣고 다섯 배의 물을 부어 죽을 쓸 거예요. 맑은 물에 깨끗이 헹궈 한 컵입니다. 이렇게 삭힌 찹쌀을 사용하면 일반 찹쌀죽과 달리 튀길 때 옷이 잘 부풀고 바삭하고 부드럽답니다. 밑이 눌지 않도록 잘 저어주며 끓이세요. 쌀알이 잘 퍼지고 걸쭉하게 죽이 다 되면 소금 1/2 작은술, 청주 2큰술, 생강청 2작은술을 넣어서 고루 섞으세요. 청주는 이 삭힌 찹쌀의 콤콤한 냄새를 날려주거든요. 이렇게 만든 찹쌀죽을 북악 재료에 옷을 입히는 거예요. 먼저 방아꽃과 잎을 죽에 담갔다가 꺼내어 옷을 입힙니다. 깨송이도 이렇게 푹 담갔다가 건지세요. 준비한 깨송이와 방아잎을 모두 담갔다가 이렇게 건집니다. 밥알이 많이 붙으면 예쁘게 꽃처럼 튀겨지는데 말릴 때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다 발라졌어요. 이제는 김부각을 할 건데요. 찹쌀죽에 통깨를 넉넉히 넣으세요. 김을 반으로 접은 후에 찹쌀죽을 고루 바르세요. 김에 먼저 죽을 바른 다음에 통깨를 뿌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튀길 때 깨가 떨어지고 기름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죽에 섞어서 이렇게 바릅니다. 김부각을 만들 때만 이렇게 해요. 너무 많이 두껍게 바르면 이 또한 말리는 시간이 더 걸리고 딱딱해질 수 있으니 잘 조절하세요. 이렇게 죽을 발라서 채반에 펼쳐서 빨리 말립니다. 들깨송이도 채반에 다시 펼쳐서 이렇게요. 식품 건조기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과일 건조 기능으로 3시간 정도 말리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말렸어요. 이제 튀겨볼게요. 튀김기름이 온도를 높여서 북악 조각을 먼저 넣어보세요. 바글바글 끓지요? 적당한 온도예요. 온도계로 측정을 하면 175도씨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금은 조금 높으니 잠시 있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튀길게요. 튀길 때는 이렇게 찹쌀죽이 묻은 쪽을 바닥에 닿도록 푹 담그세요.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짝살짝 움직여주며 튀기세요. 바삭해지면 건져냅니다. 방아꽃도 깨송이도 다 튀겨서 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방아꽃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방아 향기가 아주 좋아요. 바삭한 맛도 좋고요. 깨송이 역시
들깨의 고소한 맛이 함께 퍼지는 귀한 맛입니다. 김부각은 김이 사각사각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어서 한층 더 맛있어졌어요. 여름을 지난 김으로 만든 부각을 가을볕에 말려보세요. 잘 말려두면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튀겨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시도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